And I run from the pain, hide from the shame. I feel it in my body. And I just can't let go.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쪽 끝에 있는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도 관악구 23기 회장으로 활동했던 충남도 밝기 손민지라고 합니다. 이화로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고 2001년도 지구인원에 이어서 지금 2022년도 지구인원도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14-15년도에 충무를 연임했고 충무로타를 17기 였고요. 제가 2016년도에 미스코리안에 출전해서 미스코리안 2위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 분을 모시고 로타렉트의 젊은이들하고 로타리 회원들하고의 사이에 소통을 좀 잘하고 또 로타렉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모색하려고 저희가 준비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또 대학생으로서 로타리 활동을 하는 건 또 어떤 것인지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김진솔 양은 현재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데 스킨스쿠버, 스쿠버다이빙에 아주 조회가 또 깊고 그쪽 사업을 또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17년도에 다이빙을 처음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강사 전에 마스터 과정까지 제가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야외 활동이 절대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시켜볼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쪽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다이빙 장비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프리 다이빙, 수중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다 이제 쇼핑몰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네. 그 사이 음식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오늘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네. 녹차 빙수 나왔습니다. 네. 이 카페티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로타리안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터뷰를 로타리 맛집을 찾아서 다니자. 우리 막내부터 하자.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서 뭐 진짜 무너뜨리기가 미안해. 여기 위에는 이제 녹차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것도 같이 무너질 것 같은데. 맛있어. 녹차 맛이 진짜 진해. 진짜 진해. 어떠세요? 신선한 맛이네요. 새로운 맛이네요. 녹차 여태까지 먹었던 녹차 빙수 중에서 좀 맛이 제일 뭔가 진하고 진짜 그런 느낌. 네, 로타리트 이제 활동을 처음 하게 된 게 어떤 계기였는지 그 얘기 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재수를 해서 이제 소명여대 입학을 했는데 그 전부터 대학교 가면 봉사 활동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신입생 돼서 3월 되자마자 그 봉사 동아리만 찾아다녔어요. 규모 큰 곳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봉사 활동 할 수 있는 게 다양해지잖아요. 로타렉트의 문을 그때 처음 두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까지 하게 됐죠. 누구의 권유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아갔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대학교 가면 나는 봉사 동아리는 꼭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신입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주변을 그냥 동아리를 막 탐방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수민 양은 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신입생 때 약간 교육봉사 동아리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 이화 로타렉트는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어서 이게 딱 제가 원하던 동아리였고 이제 로타렉트 특성상 약간 대내 봉사 활동에 더해서 약간 대외 봉사 활동까지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바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봉사를 되게 좋아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다양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은
아, 봉사 동아리를 들어가서 좀 더 시야도 넓히고 규모가 큰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직접 로타렉트를 제가 찾아서 가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세 분 다 아주 그냥 뭐 그 로타리하고 딱 그 맞는 로타리에 적화된 신입생들이었네요. 저희 뭐 다른 음식도 자, 좀 또, 먹어볼까요? 예. 이게 떡볶이 그라탕이라고 이제 그라탕이 이제 이렇게 치즈를 얹어서 이제 먹는 요리인데 안에 떡볶이가 들어있나 봐요. 한번 네, 먹어봅시다. 네, 먼저 드세요. 매콤하면서 약간 달짝지근해서. 시간이 저녁 시간이 돼서 그런지 맛있어서 그런지 침이 막 진짜 맛있는데요. 네. 아, 이제 또 이것도 뭐 어떤 음식이죠? 제일 시그니처 메뉴 같아요. 카페에서 이게 토스트라고 그러는데 토스트 치고 되게 엄청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에 또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커팅을 해서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완전 바삭바삭한 소리가.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시나몬 가루랑 약간 시럽? 뭔가 녹차 김치랑 같이 먹어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건 달고 이건 좀 씁쓸한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럽 맛이 아니라 진짜 녹차 맛이에요. 뭐 진실 게임이라 그러나? 진실 게임. 우리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내가 최고 맛있었던 게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동시에? 네 좋아요. 두 개 하나를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좋아요. 하나 둘 셋 허니버터. 거의 동점인데요. 이 두 개가 거의 압도적으로 그러네요. 근데 진짜 다 맛있어요. 다 맛있네요. 네.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로타리 맛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음식들이 다 새롭고 또 깊은 맛들이 있고 네. 또 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료를 아낌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재료가 다 양도 많고 맛있어요. 마침 오늘 우리 여기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다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선호도가 조사가 더 진실하지 않았을까 그쵸, 싶어요. 네. 맛있습니다. 우리 좀 더 먹고 또 얘기하죠. 네. 그릇에 남겨진 음식을 보니까 네. 그릇에 비우신 녹차류가 있습니다.